제17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곳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이제 클럽 3부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양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준결승에서 뭐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번아웃 같은 경우에 3쿼터에 10점까지 뒤졌거든요. 그렇죠, 10점 네. 차이를 뒤집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참 기세가 굉장히 좋고 뭐 케이저 역시 경기 초반에 경기 주도권을 내줬지만 높이를 이용해서 승부를 뒤집고 지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클럽 3부 결승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오늘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도 폐막식을 끝으로 그렇죠. 이제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주심의 티버프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이 번아웃이고요. 검은색 유니폼이 케이저입니다. 케이저 시작과 함께 또 네. 점을 얹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에서는 보통 보면 저 점프볼 할 때 세이프티가 한 명 뒤에 좀 약간 물러나 있거든요. 네. 저는 실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금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금방 실점을 내줬죠. 앞선 대학 30대부 결승전과는 좀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좀 파이팅이 넘치고 시끌시끌하게 네. 또 경기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부상이 나올 뻔했는데 네. 큰 부상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주장 김기성 선수가 시작과 함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가 김기성 선수고요. 번아웃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공을 끊어내고 있는 케이저 지금은 이제 5초 바이올레이션을 걸릴 것 같아서 급하게 패스를 하다가 손에 네.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김기성 공을 조금 투박하게 연결 받았었는데요. 심재용 안쪽 파고들면서 이명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창근 앞쪽 아하 밀어준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케이저 김기성 두 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실책과 실책이 또 나왔습니다. 네. 번아웃 번아웃으로서는 조금 뭐 정돈되게 공격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이종석 반패스 골밑 지금도 마음이 조금 급해 보이거든요. 번아웃 선수들 그러니까 또 과감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네, 과감성이 좀 떨어지면서 결국은 실책을 또 예열됐습니다. 케이저 반대편으로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케이저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높이 골밑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명아 선수의 슛이 있었고요. 거의 뭐 밀어넣는 슛이었는데 네. 아깝네요. 네. 외국인 선수가 있었다면 저거는 탭슛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농구 선수들 이렇게 탄력이 저도 어제 그렇죠. 농구 동영상을 하나 또 시청을 하고 왔는데 네네. 그런 탄력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네. 이번엔 번아웃. 지금 또 경기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경기장 말고 이제 형광색 경기장 있잖아요. 네네. 저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냥 옷이 노란색인가요? 옷만 지금 안에 네. 이너웨어가 예, 형광색 예, 형광색이 보이는 네. 보이는 걸로. 좋은 이너웨어네요. 그리고 지금 네. 여기에서 뭐 초록색 청테이프 네. 붙여놓았으면 그게 이제 선수 출신 예, 선수 네. 출신 표시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저기 형광색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네, 보입니다. 35번 노홍규 선수인데요. 일단 뭐 카운트가 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 경기에서만 그 옥범준 선수가 초록색 청테이프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득점이 되면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였는데 옥범준 선수가 1점도 못 올렸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석점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케이저. 네, 앞에 경기에서는 뭐 네, 30대 경기인데 40대가 출전하게 되면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이 되는 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네. 네, 지금 여기서는 뭐 클럽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심재용 김기성 그래도 멋진 패스에 이은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홍규 빠르게 앞쪽으로 이종석
왼쪽 선택했습니다. 박창근 안쪽으로 컷인 들어가지 않습니다. 케이저 지금도 락슛까지 멋진 장면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블이 굉장히 멋졌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게 또 이제 블락으로 나오니까 또 더 멋지고요. 스핀 무브를 또 블락으로 상쇄를 시키고 있는 케이저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지금도 심판진들도 왔다 갔다 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노홍규. 네, 그 얘기는 서로 이제 실책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속공으로 득점을 주고받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실책으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가 약간 누르지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경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번아웃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아 지금 네, 번아웃에 득점 인정 3대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번아웃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벤치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상민 감독이 어제 뭐 경기 이기고 난 다음에 뭐 선수들 칭찬을 하면서도 네. 하지만 선수들 팀 분위기 벤치에 있는 선수들 조차도 코트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게 팀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끈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 1라운드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지만 그 최근에 뭐 KT와 경기전에 선수단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팀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번아웃이 그런 분위기로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네. 흐름은 좋진 않았지만 저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벤치까지 계속 응원이 된다면 경기 승부를 좀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어떤 응원이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아웃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번아웃은 준결승에서 3위 지역방을 썼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또 3위 지역방을 들고 나오고 있네요. 골밑 쪽으로 연결이 될 때 터치 아웃 됐습니다. 지금 근데 초반에 실책이 너무 많거든요. 실책만 조금만 줄인다면 또 3위 지역방과 또 잘 통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승부를 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실책 때문에 조금 흐름을 뭐 케이지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탑 쪽에서 정한익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케이저 앞쪽으로 길게 빼줬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윤종현 이번에도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번아웃도 실책이 많아서 좀 경기 흐름을 케이지에게 넣어줬는데 네. 케이지 역시 그만 그 못지않게 지금 실책을 또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2분 20초가 남은 그렇죠. 약 5분여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는 본 거는 실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실책을 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이구야. 골 밑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KJ의 또 높이가 또 위력을 발휘한 그 장면이죠. 앞쪽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과정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공 끌어내고 있는 번아웃. 양팀 선수들 육상 경기를 하듯이 빠르게 뛰어 들어갔는데 아깝네요. 들어가지 않네요. 네. 케이저 빠른 속공 와이드 오픈 찬스 윤종현의 석점 리바운드는 번아웃입니다. 다시 한번 노홍규. 그렇죠. 양팀 모두 다 이제 좀 약간은 빠른 공격을 했었는데 네. 지금 한번 템포를 죽이고 있죠. 외곽 우중간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 선수들이 설마 1쿼터를 2대3으로 끝낼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제 1분 3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1쿼터 경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그렇죠. 좀 여기서 또 실직에서 한두 개씩 더 한다면 네. 이대로 끝날 수도 있죠. 축구 경기와 비슷한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밑 외곽 뚝 빼줬고요. 캐치앤샷 석점 들어갑니다. 김기성의 석점.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거든요. 네. 왜냐면 포스트에서 공을 넣은 다음에 외곽으로 빼고 그 외곽으로 뺐는데도 수비가 붙어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네. 달고 3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KJ는 또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와 턴아웃. 방금 전 석점 상황이었고요. 정한익 선수가 앞에서도 돌파를 좀 과감하게 시원하게 잘 해줬는데 네. 마무리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파울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자, 또 투샷
가져가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노홍규 선수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익. 장한익 잘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 지금 뭐 강원도의 날씨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민소매티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보물선이 좀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놓치면서 6대2. 케이저의 공격 오른쪽. 이번엔 왼쪽 좌중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번아웃 빠르게 앞쪽으로 빼줬고요. 장한익 장한익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저런 속공이 나오면 네.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번아웃의 벤치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한 또 열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 방어했을 때 또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밑에 있는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번아웃은 딱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밀어넣으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경기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번아웃과 케이저, 케이저와 번아웃의 1쿼터 경기 8대4로 케이저가 넉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1쿼터 한 6분 동안은 볼 게 없는 실책밖에 없었는데 1쿼터 마지막 1분 동안 양 팀 달아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2쿼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클럽 3부 결승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여기는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클럽 3부 결승전 번아웃과 케이저, 케이저와 번아웃의 경기 2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1쿼터는 양팀이 조금 실책이 많았었던 그런 경기였었고요. 2쿼터 번아웃이 좀 따라가는 경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창근 탑쪽으로 이종석 안쪽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노홍규 패스 플레이로서 득점을 또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1쿼터와는 다르게 기분 좋게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또 해볼만합니다. 이번에도 스틸 시도를 했었던 노홍규 선수였는데요. 다시 보시죠. 네. 안쪽으로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먼 거리 석점 케이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번아웃 네, 수비자 파울. 김대현 선수의 파울이었죠. 심판에게 거의 안 닿았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파울 당했던 선수가 오니까 그냥 한마디 했더니 그렇네요. 파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창근 왼쪽 코너입니다. 노홍규 석점 조금 짧았고요. 케이저의 공격입니다. 번아웃과 케이저 두 팀 모두 뭐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포스트업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명아 돌아서는 동작하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베이스 라인은 주면 안 되는데 네. 베이스 라인 쪽을 열어주는 바람에 쉽게 실점을 했죠. 오른쪽 이번에는 파고드는데요. 골 밑에서 노홍규가 2점 성공시킵니다. 자신의 수비 실수를 갖다가 네. 확실히 만회를 했네요.
지금 번화 선수 나갔다 이러니까 살짝 안 걸쳤습니다. 저희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외곽 석점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석점 있었고요. 이제 이 쿼터 들어오면서 선수들이 조금씩 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이종석 공을 놓쳤고요. 케이저 이준환 번아웃은 이종석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번아웃은 1쿼터에도 실책 때문에 좀 경기 흐름을 내줬었는데 네. 2쿼터에도 또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아웃에서 한번 흐름을 끊어주려고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그것들만 온전하게 펼쳐 보여줘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여기 결승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경기 할 만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이기면 더 좋은 거고 저도 뭐 준우승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왕 하는 거 뭐 마무리 잘 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북 경산에서 이제 번아웃 같은 경우에 올라왔거든요. 오늘 13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3시간이요? 네. 그리고 또 오는 과정에서 스타렉스를 또 빌렸는데 스타렉스가 또 고장이 나서 다른 차를 또 타고 왔다고 하는. 13시간 걸렸으면 거의 뭐 미국인가요? 어제 예. 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좀 약간 과정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저는 또 그 얘기를 믿었네요. 케이저 지금 또 밤에 12시 뭐 10시 11시 뭐 그때 출발했다는 얘긴데 밤새도록 올랐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승장 올라올 만한 그런 체력이 될까요? 차에서 뭐 자거나 그랬다는 얘긴데 이정훈 감독 그리고 이제 이정훈 캡틴인데 저한테 거짓말을 했나요? 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뭐 13시간 전에 출발했다 라고 한다면 괜찮은 이해가 좀 되지만 13시간이 걸렸다 걸렸다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의문이 네. 드네요. 그렇죠. 네. 합리적 추론을 해본 결과 번아웃 장하니 탑 쪽으로 이종석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오 박기문 돌아 들어가면서 네. 2점 성공시켰습니다. 방금 수비가 없는 쪽으로 잘 돌아섰기 때문에 네. 득점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준환 페이드웨이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번아웃이 어느새 또 석점차까지 통미까지 쫓아왔습니다. 장하닉 들어가지 않았고요. 케이저 템포를 늦춰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줬고요. 이번에도 공을 끌어내고 있는 번아웃 오른쪽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네 케이저도 또 실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번아웃은 또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번 선수는 이제 엔트리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일단은 케이저의 공격입니다. 케이저 김기성 왼쪽으로 공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수비 두 명이 붙었는데요. 김기성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탑 쪽으로 외곽 석점 김태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반대편 박창근에게 박창근 탑 쪽에 와이드 오픈 석점 정확합니다. 박기준 동점인데요. 지금 13-13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팀 선수들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벤치에서도 또 응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승전 다운 또 긴장감도 있고 레인지 좀 짧았습니다. 번아웃 역전 기회인데요. 장하닉 올라갈 때 파울이 있었습니다. 장하닉 선수가 저렇게 달려들면 무조건 레이업을 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석점 깔끔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왼쪽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박창근. 박창근의 이름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13점에 동점 상황. 케이저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아, 이번에도 순간적인 드리블 이후에 레이업 두 점 올려놓고 있는 24번 이준환 선수였습니다. 이준환 선수가 앞에 준결승에서도 돌파, 예, 뒤늦게 네. 들어와서는 돌파로 득점을 잘해줬거든요. 네. 오른쪽 이번에도 번아웃의 실책이 겹쳐지면서 분위기가 케이저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오. 돌아서는 동작, 비하인드 백드리블, 그리고 리버스, 아 레이업 마무리까지. 돌파 능력은 확실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또 전방 압박을 시도해봤었던 번아웃 선수 이종석 선수였습니다. 뭐 벤치 자원이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교체를 수시로 네. 네, 교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네요. 벤치 인원만 본다면 번아웃이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농구는 공이 하나고 다섯 명만 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않겠죠. 네. 외곽 쪽으로 공을 이준환 미들레인지 점 들어갑니다. 이명아 잘 마무리해주네요. 케이저가 정말 집중력 있게 한 골 한 골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번아웃. 오른쪽으로 박창근. 탑쪽으로 이윤영. 많이 짧았습니다. 앞쪽으로 김기성. 아이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너무 여유를 부렸죠. 네. 이윤영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석점. 박김은 조금 길었습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박창근의 3점 타집니다. 16대 17. 번아웃도 만만치 않는데요. 네. 1쿼터에는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실책이 많았다면 2쿼터에는 또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25초. 다시 한번 보시죠. 외곽 쪽으로 박창근 3점 슛. 네. 네,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외곽, 내각, 외곽. 이번엔 케이저 이준환 선수의 저희 또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저희 또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준환 역시 준결승 결승전 이준환 선수의 또 활약이 필요해 보이는 케이저입니다. 케이저는 벤치 멤버가 거의 없거든요. 번아웃 박창근 유재엽이 오른쪽으로 골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3.6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번아웃이 전반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정말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케이저는 높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높이를 활용하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야, 방금도 패스 좋았죠.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손끝을 건드렸던 케이저였습니다. 동점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또 경기장 한쪽에서는 시상식이 또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 뭐 20대 부 결승 그리고 뭐 대학부 40대 부 모두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또 이제 메인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메인 경기장에서 또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카메라를 보는 모습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시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네. 버저비터가 나올 뻔했었습니다. 케이저와 번아웃과 케이저 2쿼터 경기 케이저가 1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1쿼터는 조금 1쿼터 막판에 달아오르던 흐름이 2쿼터까지 이어지면서 박빙의 승부로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실내 체육관입니다.
넘게 시끌시끌하게 두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부상이 나올 뻔했는데 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 굉장히 빠르게 아 지금 네, 번아웃에 득점인정 3대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번아웃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감독이 어제 뭐 경기 이기고 난 다음에 선수들 칭찬을 하면서도 네. 하지만 선수들의 팀 분위기 벤치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코트에 있는 것처럼 투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 밑 외곽 또 빼줬고요. 캐치 앤샷 오! 3점 들어갑니다! 김기성의 석점 현재 석점 상황이었고요. 이익 선수가 앞에서도 돌파를 좀 과감하게 시원하게 잘 해줬는데 네. 마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번아웃은 딱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밀어넣으면서 2.4로 케이조가 넉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1쿼터 한 6분 동안은 볼 게 없는 실책밖에 없었는데 1쿼터 마지막 1분 동안 팀 다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2쿼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클럽 3부 결승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 탑쪽으로 이종석 안쪽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치입니다. 노홍규 저희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3점!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석점 있었고 11번 이종석의 파울이었습니다. 번아웃은 1쿼터에도 실책 때문에 경기 흐름을 내줬었는데 네. 2쿼터에도 또 실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아웃에서 한번 사랑쪽으로 이종석 오버헤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오! 박기훈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번아웃과 케이저, 케이저와 번아웃의 클럽 3부 결승전 경기 이제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양팀 선수들이 뭐 1쿼터 약간의 실수가 많았습니다만 2쿼터 조금씩 전화를 가다듬으면서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4쿼터 시작과 함께 실책이 맞죠? 네, 실책이 생활체육의 매력을 또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이렇게 보시면 아 참 저거 왜 못하지? 라고 하는데 실전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또 프로 선수들 보면 너무 쉽게 한다고 해서 본인들도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거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해보니까. 안쪽으로 패스 게임. 아 지금은 또 슛을 선택을 하지 않고 네. 또 약간 몸싸움이 밀려서 박기문 선수였는데요. 네, 패스를 네. 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습니다. 경기장 뒤쪽으로는 계속해서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저 오, 굉장히 멋진 슈팅. 슈팅이 아니죠? 네, 더블 클래시 넣었는데요. 김대현 선수가 긴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와, 아 이번에는 번아웃도 먼 걸 또 예체주네요. 네. 멍군 팀의 매서운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정 김기성 왼쪽 측면으로 이준환 석점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보너스 바스켓 카운트까지 이명화 선수였습니다. 지금 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케이저가 경기 우위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농구는 신장이 참 네.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외곽 쪽에서 리바운드 이후에 이명화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번아웃 오른쪽으로 박창근 탑 쪽입니다. 왼쪽 박창근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케이저 김대현 쪽 치고 나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22-19 지금 케이지 입장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차를 좀 벌리려고 한다면 지금 또 득점을 만들 필요가 있죠. 공을 끊어내고 있는 번아웃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뭐 멘트를 하자마자 끊어냈었던 번아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속공 상황이었는데 네.
소공상에서 끊었기 때문에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아니냐라는 항의가 조금 있었는데 심판길 얘기를 조금 더 주고받은 다음에 그냥 일반 파울로 선언을 했습니다. 번아웃에 인바운드 패스. 이른 시간에 번아웃이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바운드 패스 안쪽 밀어준다는 공 실책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실 뭐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4시에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지금 또 시상식은 다 하고 갈 게 아니라 네.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빨리 시상식 끝나는 대로 빨리 시상식 하는 거죠. 케이저가 2점 올려놓으면서 이제 점수 5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 10점 차 뒤지다가 그렇다 뭐 연속 7점을 하면서 승부를 이제 추격을 했고 결국은 역전상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5점 차이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 3점 오. 들어가네요. 그때 10점 차에서 추격이 출발이 됐던 게 저 네. 코너에서의 3점 슛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박창근 선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저 이준환 오른쪽 빼줬고요. 이명화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도 잡아내고 있는 박창근. 번아웃 석점을 성공시킨 박창근 선수 다시 공 이어받았습니다. 박창근 박창근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케이저 리바운드 따냈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이준환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김기성 들어가지 않았고요. 번아웃 지금도 조금 패스가 무리한 패스였고요. 손쉽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감독님과 약간의 또 충돌이 그렇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오. 카메라 괜찮은가요? 네. 선수도 지금 부상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작전 시간이 불렸습니다. 다행히 선수들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양팀 선수들 이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아웃이 좀 추격까지 했었는데 네. 케이지가 다시 달아나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불른 걸로 보이고요. 번아웃이 이제 박창근 선수의 석점 이후에 분위기를 또 가져오고 있었는데 케이저가 점수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속공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흐름을 끊어준 거죠. 카메라에 눈이 계속 가는데요. 네. 장한익 선수죠. 아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카메라가 약간. 하는데 번아웃의 공격 오른쪽 측면입니다. 공을 끌어내고 있는 케이저 윤종현 윤종현이 외곽 쪽으로 왼쪽 패스했습니다. 김기성 다시 윤종현 플러터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반대편으로 탑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번아웃이 실책을 했고요. 그 실책을 갖다가 케이저는 공격권을 가져왔을 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케이저가요. 반면 번아웃으로는 지금 조금 더 버려진다면 우승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유재혁 지금 현재 실책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거든요. 네. 케이저도 실책이 많았지만 득점을 해줄 땐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책을 어느 정도 좀 후반전 들어오면서 선고도 들어오면서 좀 줄였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케이저는 번아웃은 계속 실책이 여전하거든요. 안쪽 파고들 때 다시 실책이 있었습니다.
번아웃의 공격.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네. 번아웃. 박창근. 이종석. 안쪽 밀어줬는데요. 다시 외곽 쪽으로 이종석. 페인트 존 안쪽에서 공을 끌어내고 있는 케이저입니다. 또 실책이죠. 네.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번아웃 벤치에서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경북에서 올려오려면 좀 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많이 멀어요. 네. 그치. 또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인제로 네. 바로 오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원주 들렀다가 원주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이준환. 네. 아, 이 장면에서 네. 네. 카메라가 이제 꺼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카메라 뒤쪽에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죠? 네. 사실 카메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게 또 저 카메라 나가면서 이제 한 장면을 또 지금 케이지가 공격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이제 없어지는 걸 버린 것 때문에 네. 아쉬운 부분이 생기네요. 번아웃. 오른쪽 측면입니다. 탑 쪽으로 번아웃. 이번에도 계속되는 번아웃의 공격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케이저 선수들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기문 인바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왼쪽으로 이종석. 슈페인트 동작 이후에 김민석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슛 동작 이전에 파울로 선언했었습니다. 아, 네. 네, 드리블 치고 들어갈 때 파울이었기 때문에 예, 사이드 아웃에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번아웃. 3쿼터 남은 시간 53초. 발에 맞았는데 바로 또 가슴팍에 안기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잘 보기 힘든 장면인데. 이종석, 김민석입니다. 골밑 파고드는데요. 외곽 쪽으로 김민석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케이저, 김대영, 윤종현 왼쪽을 봤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심재영. 심재영. 심재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수비 과정에서 번아웃 선수가 한 명 넘어져 있었거든요. 네, 가슴팍에 부딪혔는데 네. 고통이 조금 있었는지 넘어졌었습니다. 김민석이 뒤쪽 이종석에게. 왼쪽 측면 박창근. 다시 탑 쪽으로 김민석. 이제 3쿼터가 2초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케이저가 6점 앞서 있는 3쿼터입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 1쿼터에는 이제 1쿼터 막판에 득점을 조금 했는데 네. 지금 3쿼터 초반에 득점을 하다가 또 저녁에 뚝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뭐 물론 이제 케이저도 득점이 좀 좋진 않았지만 결국 끌려가는 네. 들어갈 뻔했네요. 네. 케이저와 번아웃과 케이저의 클럽 3부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앞선 카메라가 뒷면이 아주 아작이 났다네요. 어떡하면 이거 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인데 어떻게 변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무거운 마음으로 4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앞선 3쿼터에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실책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외곽 쪽에서 박기문 석점 짧았고요. 케이저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대현 측면에서 이준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준환이 공을 가로챈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아하. 이준환 선수가 오늘 펄펄 나는데요. 네. KT 그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원들 잡았다면 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추격을 하는 흐름을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뼈 아픈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번아웃 왼쪽 코너에서 석점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이종석 다시 왼쪽으로 박창근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창근 리버스 레이업 떨어집니다. 그래도 네. 또 득점을 하면서 추격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6점 차 케이저 김대현이 이준환에게 이준환 오른쪽에서 점퍼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번아웃 박창근 오픈 찬스 박창근의 석점 터지네요. 박창근 선수 네. 좋은데요? 지금 두 점이었나요? 석점으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요 3점으로 봤는데 일단은 점수판에는 두 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탑쪽으로 케이저 네 이제 석점으로 정정이 됐고요. 오른편 캐치앤샷 석점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번아웃 다시 한번 박창근 박창근 선수에게 공을 많이 집중을 시켰고요. 이번에 반대파 석점! 이 뭔가요? 김민석이 김민석과 박창근의 연속 석점 득점 동점을 순식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창근의 선제 석점이 있었고요. 폼을 쏘면 예쁘게 이번엔 왼쪽에서 똑같은 위치 김민석의 석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4쿼터인 상황인데다가 네. 연속 5-7점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에 대해서 좀 더 케이저가 집중력을 가지고서 케이저가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한 수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완벽한 3점 슛 기회가 나왔고 아무런 재질을 받지 않고 슛을 던지다 보니까 깨끗하게 들어가 버렸죠. 케이저 선수들도 이제 뭐 결승전까지 이틀간에 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선수가 또 많이 없다는 건 체력적으로 그렇죠.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준호 선수가 득점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근데 하지만 예, 연속 8실점을 하면서 동점이 되어버렸네요. 반면 번아웃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번아웃된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계속해서 고른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번아웃 선수들이고요. 케이저 김대현 오른쪽으로 왼쪽 코너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화 선수가 리바운드까지는 잘 잡아냈었는데 이번에는 번아웃 석점 터집니다. 박기문 선수 석점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준결승에서 10점차 뒤집었는데 네. 지금은 또 8점차를 뒤집고 있습니다. 케이저 선수들도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지금도 예, 수비를 완벽하게 또 놔주고 있거든요. 박기문의 석점 이제 번아웃이 석점으로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3점 연속 두 방을 맞아서 지금 역전을 동점을 허용했다면 네. 3점을 좀 더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역전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뭐 번아웃이 8점 차 단숨에 뒤집고 역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연속 11점 올렸는데 연속 11점 올렸다는 얘기는 케이저도 연속 11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뭐 4분여가 남아 있는 4쿼터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 일단은 번아웃이 경기를 뒤집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민석 바운드 패스. 박기문 다시 외곽 쪽으로 박기문 잡아냈습니다. 샷클락 5초, 4초, 3초, 2초 페이드어웨이 2점 성공시키네요. 박창근. 네. 와. 박창 선수 정말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안쪽 파고 들면서 2점. 이준환도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멋지게 또 득점 만들어줍니다. 김민석 박창근. 이제 3분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번아웃이 2점 앞서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번아웃 일단은 리바운드 잡아내겠습니다. 케이저 이번에도 김민석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돌아서면서 페이드 웨이. 네. 와, 정말 멋졌습니다. 네. 여기, 또 여기도 또 맞불을 놔줬죠. 이준호 선수가요. 2분 54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결승전 4쿼터 이명아 골 및 김기성이 만들어냈습니다. 35-35 이제 다시 동점입니다. 네. 케이저 선수들도 집중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김민석에게 박기문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케이저 보너스는 이제 박기문 선수와 뭐 지금 박창근 선수가 공격을 이끌면서 역전까지 만들었었지만 네. 공격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 있는데 너무 두 선수에게 집중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흐름이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분 12초 번아웃과 케이저 이준환 떨어집니다. 이준환 선수의 더블 클러치. 그러니까요. 이준환 선수가 4쿼터 시작할 때 네. 뭐 케이저에서 6명의 선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명이 선수가 아 형이 떼어 그러면서 이준환 선수가 남았었는데 잘 남았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케이저가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번에 왼쪽에서 석점 4강전에서 또 이제 경기를 뒤집으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온 두 팀인데 그러니까요. 결승전 경기도 굉장히 이야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이번에 터치아웃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이준환 외곽 쪽에서 그대로 미들레인지 2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박창근입니다. 박창근 자신이 직접 돌파합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박기문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공을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제 1분이 남은 양팀의 경기. 사실은 번아웃이 연속 두 개의 석점 터뜨려내면서 승기를 잡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케이저가 재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번아웃이 또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번아웃이고요. 남은 시간 딱 정확하게 1분인데 네. 현재 흐름상은 케이저가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번아웃이 3점이 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점수 차이고요. 이제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결승전 마지막 클럽 3부 결승전 1분 후에 우승팀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경기가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대회의 마지막 1분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실수를 최대한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실책, 여기서 실책 하나는 우승을 날리는 실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책을 조심해야 되겠죠.
김기성 선수 인바운드 패스 김대영 김기성 오버헤드 패스 이명합니다. 아 팀 파울 상인데 네. 파울이 났네요. 이번에 11번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환 선수 사이트 던지는데 케이저에는 이준환 선수가 단연 돋보이네요. 네. 이제 심재용 선수, 이명화 선수 사실은 뭐 트윈타워 높이에서 또 2점을 가져갔었던 케이저인데 그렇죠. 이준환 선수가 오늘 경기에 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준환 선수는 뭐 3점슛 시도는 하지만 3점슛 정확도는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돌파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돌파로서 흐름을 뒤집는 또 역전하는 달아나는 특징을 올려줬습니다. 이종석 올라갈 때 잘 투샷 가져갑니다. 아, 잘 모르겠는데요. 37초 남아 있는 상황. 뭐 두 개 다 넣는다면 더더욱 몰라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자이투 두 개 넣는 경우가 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종석 잘 들고 잘 들고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약간 빠르지 않나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이종석 자이투 2구 준비합니다. 자이투 2구까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케이저 측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작전 시간 부를만하죠. 네. 지금 이제 작전 시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7대 38. 네. 점수가 또 조정되네요. 네. 37점 맞죠. 네. 37대 38? 네네. 케이저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공격권은 일단 케이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공격 시간으로 봐서 이제 약간 여유 있게 공격을 한다면 네. 양 팀 모두 다 한 번씩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서 파울 작전하고 네. 공격권을 한 번 더 가져가겠다. 두 번 지금 현재 빠르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두 번의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파울 작전을 할지 아니면 정확하게 수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마지막 공격 기회를 노릴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번아웃이 파울 작전이기 때문에 파울이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파울만 얻어도 성공되는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상적인 수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 시간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할 것 같네요.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수비자 파울. 이렇게 되면 애초에 파울 작전을 아 이번에는 케이저의 파울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3점슛 던지더라도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던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애매한 네.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 25.7초 남았으니까 본인들이 공격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저쪽에서 또 공격을 빠르게 해버리면 오히려 자신들한테 또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엔 파울은 아니었던 것 같죠? 네, 터치 아웃으로 네, 지금은 케이저는 파울이 이제 팀 파울이군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파울 나온 거죠. 아, 팀 파울이 하나도 없었군요. 네. 네. 아까 전에 근데 파울이 파울로 보였었는데 네. 지금 또 저 본부석에는 파울 표시를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네, 19초가 네.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파울 여유가 뭐 최소 두 개는 있는 상황입니다. 팀 파울은 세 개가 이제 케이저에게 있고요. 네 개째 파울이죠. 네, 지금은 5반칙 퇴장이죠. 네. 25번 김대현 선수. 지금 서로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5반칙 상황이 또 팀 파울은 아닌데 5반칙이 또 나와서 네. 왜 5반칙이냐 또 황당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번아웃은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 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작전 시간에 빨리 들어오라 얘기를 하고 네. 정리가 조금씩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기록 체크를 또 따로 하거든요. 네. 근데 프로 그냥 아마추어에서도 선수들이 자기 팀 기록 같은 걸 체크를 하고 전반전 끝나고 나면 본부석과 또 맞는지 비교도 해요. 그래서 네. 자기 팀 동료들이 파울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본부석에서도 몇 번 선수 뭐 3 파울 됐을 땐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파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5반칙이 나온 것 같네요. 일단은 15초 한 점 차. 그리고 공격권은 지고 있는 번아웃이 가지고 있죠. 네. 네. 일단은 번아웃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막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종석, 김민석에게 일단은 시간을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원샷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겠는데요. 네. 박창근, 박창근 탑 쪽으로 와이드 오픈 석점. 이렇게 케이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박창근 선수가 마무리를 하지 왜 저쪽을 내줬을까요? 네, 번아웃과 케이저, 케이저와 번아웃의 경기, 케이저가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생활체육농구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번아웃 같은 경우에 8점 뒤지다가 연속 11점을 올리면서 그렇죠, 3점차까지 네. 앞섰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뒤집지 못하고 다시 대역전패 당했고요. 케이저 같은 경우에는 8점차로 앞섰을 때 굉장히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하지만 3점차 뒤지면서 역전 위기 그냥 역전패 당할 위기였는데 하지만 뭐 이정환, 이준환 선수가 돌파를 많이 성공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고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오늘 뭐 4강전부터 계속해서 경기가 그러니까요. 뒤집는 경기 네. 재밌는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 수훈 선수와 함께 잠시 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빨간색 유니폼이 번아웃이고요. 검은색 유니폼이 케이저입니다. 케이저 샷과 함께 시끌시끌하게 또 경기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부상이 나올 뻔했는데 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아 지금 네, 번아웃에 득점인정 3대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번아웃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감독이 어제 뭐 경기 이기고 난 다음에 뭐 선수들 칭찬을 하면서도 네. 하지만 선수들 팀 분위기 벤치에 있는 선수들 조차도 코트에 있는 것처럼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 밑 외곽 쪽 빼줬고요. 캐치앤샷 오! 석점 들어갑니다. 김기성의 석점. 방금 전 석점 상황이었고요. 예, 정한익 선수가 앞에서도 돌파를 좀 과감하게 시원하게 잘 해줬는데 네, 마무리가 되지 않는데 번아웃은 딱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밀어넣으면서 두 점 더 4로 케이저가 넉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뭐 1쿼터 한 6분 동안은 볼 게 없는 실책밖에 없었는데 1쿼터 마지막 1분 동안 양 팀 다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2쿼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클럽 3부 결승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오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준환 선수 이준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결승에서 아주 좋은 빼어난 활약 보여줬었는데 오늘 우승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뛰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제가 잘한 것보다는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그 영광을 우리 팀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원에서 이제 또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또 네. 버스까지 대절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열심히 하면은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생활체육 농구대회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점일까요? 일단은 일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걸 또 기다리면서 또 팀원들과 또 다른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좋고 또 이렇게 또 결과까지 있어가지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조금 남게 될 텐데 네. 카메라 보시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사람한테 애기가 셋인데 오늘 1박 2일 동안 이렇게 애기 3명 다 본다고 이렇게 고생 많았는데 네. 또 우리 팀원들과 또 집사람한테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해. 집에 와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준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생활체육 농구대회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벗어나서 이렇게 생활체육 함께하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이제 공기도 좋은 곳에 와서 또 네. 농구도 하고 또 우승도 하고 가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체육의 많은 또 확대와 저변의 확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이재범 기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창근의 선제 석점이 있었고요. 포물섬이 예쁘게 이번엔 왼쪽에서 똑같은 위치 김민석의 석점 정확하게 들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4쿼터 선수인데 이번에는 번아웃 석점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예 수비를 완벽하게 또 놔주고 있거든요. 샷클락 5초, 4초, 3초, 2초, 페이드어웨이, 2점 성공시키네요. 박찬 정말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안쪽 팔로 들면서 2점. 이준환도 자신의 역할을 똑똑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환 떨어집니다. 이준환 선수의 더블 클러치.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네요. 창근 탑 쪽으로 와이드 오픈 석점. 이렇게 케이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박창근 선수가 마무리를 하지 왜 저쪽을 내줬을까요? 네, 번아웃과 케이저와 번아웃의 경기 케이저가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생활체육 농구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 번아웃 같은 경우에 8점 뒤지다가 연속 11점을 올리면서